아니 그 나이가 몇인데 그 애들 입는 막 스키니 지내다 뭐 이상한 옷 가죽 잠바 입고 잠깐만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맞춤이에요 오늘 시켜준 거야 오늘 애들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더 심했어요? 아, 심했어요. 뭐, 막, 집사람이니까 너무 오바스러워서 조금 내 자제하라고 다른 거가 어울리겠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그냥 대놓고 좀 해줬더니 정말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갖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또 풀어주고. 또 불고기집에서 또 그랬잖아. 불고기집? 뭐? 불고기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근데 저희가 불고기 이제 다 먹고 네. 만두를 하나 더 시켜 먹었는데 네. 만두 먹고 있는데 사장이 오셔서 음식은 좀 괜찮으셨냐고 물어보니까요. 아빠가 아, 이 집은 불고기는 맛있는데 만두는 진짜 맛없네. 집에서 데워 먹는 전자레인지 만두가 더 맛있어요. 메뉴 개발 좀 하셔야겠어요. 이러신 거예요. 근데 사장님 얼굴 갑자기 빨개지시고 저랑 엄마 진짜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아빠는 좀 착한 거짓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니, 그 집은 정말 워낙 단골이라 거기 무슨 냉면하고 불고기 정말 예술이에요.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새 메뉴가 생겼는데 알만두라는 게 생겼더라고요. 조그만 만두래. 그래서 아 그거 하나 다 줘보세요. 이제 먹었는데 진짜 다른 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이건 내놓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. 내가 맛있냐고 물어보길래 일로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게 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오는데 이건 여기 내 정말 여기 내놓으면 안 된다고. 되게 무안해하더라. 쥐도 맛없다고 했거든, 나한테. 아니,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. 뭘 굳이. 아니, 그 집을 위해, 그 집을 위해서는 그건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어. 한번 얘기해줬어. 사실 식당 가가지고 저 사장님한테. 그럼요. 그 면전에다가 맛없다고 그러면은. 그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그럼요. 힘들어해요. 아, 그러니까 난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아, 뭐 왜 그러세요? 안 되는 것 같아요. TV에서 엄청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네. 꽃게탕을 먹으러 갔는데요. TV에서는 꽃게가 사람들이 얼굴보다 더 컸거든요.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꽃게가 제 손보다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게 왜 이렇게 작아요? 이랬더니 아줌마가 그래 작은 게 더 맛있는 거야 이러셨어요. 그래서 제가 꽃게를 딱 한 입 무는 순간 이건 그냥 엄마가 해주는 꽃게탕이서 맛있겠더라고요. 아니 거기까지 가느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아 진짜 먹는 걸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진짜 먹는 걸로 정말 예민하죠. 그럼 메뉴하고 나온 거하고 틀리면 화나잖아요 우리가. 그럼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? 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.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하는 법을 치면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한번 도전해봤는데요. 그건 뭐 사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럼 그건 거야. 네가 그 전에 식성이 고기를 하도 먹었으니까 뇌가 고기 뇌가 고기에 식초. 아니 그리고 아니 뭐 살을 1~2kg 빼면은 다시 되니까 살 빼는 보람이 없다니. 아유 왜요? 1~2kg 그러면 살을 갖다 1~2kg 3~4 이렇게 둘째로 빠지지 그렇지. 한 번에 10kg 확 빠진다고 그래. 생각해요? 천만 아니요 말씀이야. 그건 아닌데 몰랐어요. 그리고 너 지금 아니 다이어트를 은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열심히 하고 아는데 그 내일 그 아빠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파티를 한다. 그 내일 또 가겠다 그러잖아요. 아 근데 제가 돼지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빠 술 좀 그만 먹이려고 따내려는 거예요. 야, 저거 봐.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돼지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요. 가서 막 먹으면서 얘기하겠죠. 아빠한테 그만 먹어 술을. 아빠 술 좀 그만 먹어. 그죠? 안 받아. 아니에요. 은서 이거 어때? 내일 어차피 돼지를 잡잖아요. 네. 은서 양은 돼지를 먹지 말고 왜 먹지 말아요? 그 대신 아빠도 술을 안 먹는 거예요. 어때? 서로 안 먹는 거예요? 나는 안 마실 자신 있어. 아, 아빠는 안 마실 자신 있어. 안 마실 자신 있어, 아빠가? 자신 있어, 나는. 자, 걸어, 걸어, 걸어. 자, 아빠야. 아빠는 안 마실 자신 있어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자, 은서 양. 자신 없어요. 어? 아니요. 그럼 뭘 먹으러 가요? 고개를 떨고 있어.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를 먹지 말라고 뭘 먹으러 가요? 아, 그다음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치, 고추, 야채 같은 거. 밥하고 야채, 오이 같은 거. 예? 아이 됐어요. 됐어요? 알겠습니다. 자, 선의의 거짓말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
그 착한 의도가는 거짓말이라도 이게 결과가 나쁜 말이죠. 네. 결국은 나쁜 거짓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? 네. 우리 주니어들은 이쁜 입으로 이쁜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았죠? 알았죠?